자, 제가 원래는 이메일 한 통으로 강의를 찍지 않지만 정말 또 오랜 구독자인 것 같기도 하고 저를 보고 행야치를 이제 실력을 키웠다고 하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책임감이 느껴져서 자 이번 행야치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행야치는 이지선다가 강한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 쪽이 좀 빈약한 캐릭터라서 하단을 쓸 때 생각을 내가 이득을 취하고 이걸 상대에게 거슬리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중상단 위주로 플레이를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에는 헤이아치가 안전하게 쓸 하단은 짬발밖에 없어요. 그마저도 지금 상대가 고우키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죠. 자, 일단은 우종 그리고 청년은 실수로 나갔어요. 우종이랑 나락으로 좀 걸어댕기는 플레이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우종을 하면은 상대 입장에서 우종이 느리기 때문에 들어올 때 먼저 끊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 우종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초풍이겠죠? 자, 맞추면은 카운터 시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앉으면 외너퍼 2가 들어가고 이렇게 우종을 계속 까는 거죠. 지금은 앉다가 우종만 맞고 터졌는데 이런 경우가 헤이아치 입장에서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헤이아치한테 앉을 이유가 초풍 말고는 딱히 없는데도 앉다가 지금 맞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끊으려고 하면 이제 초풍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던 건 결국 이 우종을 통해서 카운터 타이밍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럴 때 제가 지금 들어가는 타이밍 이거 허쳤죠. 첫 판은 약간 별거 없이 끝났는데 제가 알려주는 내용이 다음 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우종을 통해서 초풍을 때리는 방식은 이제 이론적으로만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우종 들어가려고 할 때 이렇게 횡신 돌죠? 그럼 저게 초풍에 맞아요. 횡신 도는 것 뿐만이 아니라 상대가 이제 내밀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도 초풍이 이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우종과 초풍은 정말 안전한 중상단의 이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끊으려고 하기 때문에 초풍을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리려고 했던 내용이고 횡신을 잡으면서 이제 우종으로 압박도 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종을 쓸 때는 웨이브에서 앞으로 우종을 쓰지 말고 뒤를 한번 입력하고 써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움칫 하는 거죠. 자, 보면은 웨이브 웨이브 훔칫 웨이브 훔칫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상대가 그냥 초풍을 앉아서 피할 생각보다는 결국에는 그냥 일어서 있거든요. 보면은 자, 초풍 쓸 때도 상대 횡을 잡으려고 할 때나 내미는 걸 카운터 치려고 그럴 때는 이제 웨이브 하다가 바로 써주면 좋은데 웨이브 멈칫 한 다음에 써주는 게 우종이랑 타이밍은 똑같아서 좋아요. 자, 그리고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상대가 서있기 시작하면 웨이브, 뒤가드, 나락을 써주면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초풍 앉으려다 막아진 거고 결국에는 이 뒤가드 움직임 이게 핵심이에요. 이래야 상대가 이지선다가 잘 걸려줘요. 웨이브, 뒤가드, 웨이브, 뒤가드, 나락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웨이브, 뒤가드, 나락, 웨이브, 뒤가드, 나락, 웨이브, 뒤가드, 우중 걸리죠? 헤이아치가 이지선다를 거는 방식은 이건데 이 이지선다가 좋은 건 아닌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나락의 데미지가 볼품없어서 사실 하단 이렇게 많이 내주는 편이 아니란 말이죠. 이 이지선다의 핵심은 결국 또 초풍이에요. 이렇게 내가 이지를 거는 타이밍이 느리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아, 저거 오기 전에 끊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을 때 맞는 게 초풍 타이밍이고 그렇게 했을 때 상대가 저렇게 내미는 거를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음 판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첫 판 두 판을 봤을 때 결국 나락 초풍 우종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면 카즈야하지 느낌이거든요. 사실 이래서 헤이아치식의 운영법도 지금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초반에 기억해야 될 거는 어느 정도 헤이아치 풍신류 운영이고요. 핵심 운영이기도 하고. 자, 이성공인각 있죠? 자, 여기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공인각을 계속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 이성공인각을 상대가 가드했을 때 당연히 횡신으로 피해지니까 횡신을 돌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이성공인각을 통해서 써주고 2타까지 가드를 시켜야 돼요. 2타까지 가드를 시키면은 그때 호밍기를 깔아주면 좋습니다. 안전한 걸로는 뭐 웨너퍼 같은 게 있겠죠? 이런 낙폭 치는 타이밍에
이성공인각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고종 이성공인각. 이게 왜 좋냐면 저렇게 상대가 하단이나 짠손류로 내미는 거를 또 이길 수 있고 약간 점프하는 타이밍이 애매해가지고 이게 또 나락이랑 조금 심리가 걸리거든요. 이렇게 짠손하죠. 그러면은 제가 이성공인각 이성공인각을 하면은 걸릴 확률이 높겠고 횡신돌면 호민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대가 만약에 내밀 것 같다, 이거 내가 이득인데 내밀 것 같아, 그러면 이때는 정말 베스트 선택지가 뭐냐면 웬어퍼나 아니면은 원잽에서 그 다문살인가 다살문인가 그걸 써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성공인가 쓰니까 상대 입장에서 이게 짜증나서 시계행을 돌기 시작했죠. 거리가 멀어졌을 때 그럼 이제 초풍이 잡는 거예요. 근데 방금은 이분이 횡신가드를 빠르게 했기 때문에 안 맞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나락이나 호민기, 우종, 아까 두 번째 판에 보여줬던 거를 쓰면 됩니다. 자, 여기서 못 내밀게 이렇게 써주면 안전하죠. 그죠? 나락 써주고 이번엔 나락 아니고 못 내밀게 해주고 이거예요. 이 이득을 챙겨가는 게 해야친 결국 핵심이고 이 이득을 챙기러 가는 기술들이 전부 느리기 때문에 상대가 끊으려고 한다? 그거를 역으로 기다렸다가 초풍을 때리거나 카운터로 때리거나. 결국 첫 번째 판이랑 두 번째 판에 보여줬던 것들이 또 지금 세 번째 판에 나오고 있죠. 공격 방식이에요 그냥. 호민기 이거 봐요. 횡신 돌면 맞죠? 근데 내밀자니 아까 그 원제 파생기에 당했고 이러한 게 두려워지죠 점점. 웬어퍼 할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고 이성공인가? 또 지금 뭐 내밀다 맞았죠. 이게 이래서 좋아요. 약간 애매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나락이랑 이지 걸리고 잘못 내밀다 지고. 자, 그래서 요런 기술들로도 압박을 할 수 있고 이 압박에서 어떤 루트를 가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판 해볼게요. 자, 이번 판에는 웬어퍼가 또 핵심이기 때문에 이 웬어퍼로 상대를 말리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웬어퍼가 굉장히 빠르죠. 파생기도 2타가 있고. 그래서 이 웬어퍼를 통해서 웬어퍼를 가드시키고 상대를 지켜보는 플레이입니다. 가드시키고 백대시 한번 원투를 썼죠. 또 한번 원투를 쓴다는 가정하에는 웬어퍼하고 백대시 초풍하면은 이길 수도 있었어요. 원투가 기네요 라스가. 그러면은 이제 웬어퍼 한 다음에 이럴 때 이제 반시계 초풍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시계에서 원원을 깐다든지 안전하게는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해지죠. 웬어퍼하고 기다리고 웬어퍼하고 백대시하고 지켜보는 플레이. 웬어퍼에서 핵심은 웬어퍼 반시계 횡신가드, 웬어퍼 시계 횡신가드, 웬어퍼 백대시. 이게 엄청 좋습니다. 웬어퍼가 일단 리치가 말도 안 되게 길기 때문에 깔아두고 도망가면 상대가 뭐 하는지 지켜볼 수 있고 라스같이 이제 기술이 약한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지금 설명하니까 뭐 보고 막는 거 다 맞는데 자 이렇게 기다리면서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상대가 훨씬 거 눈으로 보고 때릴 수 있는 상황도 많고 방금도 위험했죠. 일단 한번 이겨야 되니까 레드 조심. 웬어퍼를 하면서 짧은 횡신가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웬어퍼 막히면 마이너스 프레임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빠른 기술을 보통 내밀어줍니다. 내밀어주면은 그거를 짧게 가드해서 눈으로 보고 칠 수가 있겠죠. 특히 라스는 반시계에 약하기 때문에 제가 웬어퍼를 하고 반시계를 돌았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 되게 제약돼 있어요. 할 게 없죠 지금 웬어퍼만 하는데도. 그쵸? 지금도 제가 잘만 때렸으면은 원제 피하고 때릴 수 있었을 거예요. 반응이 조금 늦었는데 웬어퍼하고 반시계 가드하고 웬어퍼하고 반시계 가드하고 할 거 없죠. 웬어퍼 원도 있고. 라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 엄청 답답해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웬어퍼에서는 결국 핵심은 백대시냐 횡신 가드냐 요거를 가장 메인으로 생각을 하고 상대가 내밀 것 같으면 웬어퍼 2 2타를 조금 딜레이 줘서 쓰고 그리고 이제 상대가 만약에 좀 이지 선다를 걸려고 프레임이 느린 기술을 쓴다 그럼 웬어퍼 두 번씩 혹은 웬어퍼하고 아까 그 원잽에서 뒤 오른손 다문사를 써주면 됩니다. 자, 거의 다 알려드린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도망가면서 하는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백대시만 치면 의미가 없는 게 철권은 백대시가 좋은 기술은 맞지만 백대시만 하면은 상대의 공격을 받아줘야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어느새 제가 벽에 몰렸죠. 그러니까 즉 백대시만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큰 틀에서 보면 백대시 하면서 외너퍼를 깔고 자 이렇게 백대시 제가 세 번 치고 외너퍼를 하니까 딱 타이밍이 맞죠? 그럼 이 사람은 백대시 세 번 때 보통은 들어온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 백대시를 통해서 상대가 오는 거를 끊어주고 이 끊어줌을 통해서 상대가 기다릴 때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을 만들 수가 있어요. 혹은 내가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어요. 즉 내가 공격권과 방어권을 갖기 위해선 백대시 하면서 이렇게 내밀어서 끊어줘야 된다. 지금도 보면은 정확하게 끊었죠. 백대시 세 번 하고 외너퍼를 하니까 들어오다 맞았죠. 이렇게 지금도 똑같은 타이밍.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백대시 두 번 하고 하냐, 백대시 한 번 하고 하냐, 백대시를 한 세네 번 한 다음에 갑자기 외너퍼를 하냐. 지금 보면 상대가 번너크를 굉장히 좀 빠르게 썼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백대시 하면서 외너퍼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외너퍼가 오기 전에 먼저 끊으려고 하다가 제 백대시, 무한 백대시에 말리는 거거든요? 자, 근데 계속해서 번너크로 온다는 거는 제가 동일한 타이밍으로 다시 한번 외너퍼를 했을 때 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이걸 모르면 상대 입장에서는 아 도망가네 저거 죽인다 하고 들어오다가 역카운터 맞고 죽는 거고 확신이 들었을 때 이 타이밍이 초풍을 깔면 좋아요. 그러니까 외너퍼로 끊던 거를 초풍으로 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외너퍼로 끊는 이유는 헤이아치의 외너퍼가 좋고 길고 빠르고 그래서이기 때문인데 초풍이 확신이 들면 초풍을 하면 돼요. 이렇게 도망가다가 이렇게 상대가 대시해서 내밀 것 같다 내 도망가는 걸 따라잡을 것 같다 할 때 초풍을 써주면 됩니다. 지금도 결국 비슷한 상황이죠. 이렇게 도망만 가요. 이번엔 도망만 가다가 초풍 도망만 가다 초풍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헤이아침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핵심 운영법들이고 여기서 헤이아치를 더 잘하려면 아무래도 뭐 본인만의 특이한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상대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뭐 프레임에 대한 이제 공부를 정말 잘해왔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게임을 하면서 풀어나가면 됩니다.